발사에 되는 거 있어요? 이 빨간색 구두를 신으셔서 맞으시면 네. 통과합니다. 이거요? 맞으면? 이거 250 맞아요? 어, 맞네, 250. 어머님, 250 확실히 맞으시죠? 이거 한번, 그분 한번 지금. 하, 이게 신데렐라야, 그 어떤. 어머니 안 신어보셨어요? 네. 다리 아파가지고, 옷이 안 신었죠. 와우!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그, 확인해 주시고. 예, 맞아. 합격입니다. 우와! 어머니, 와! 야, 이거 발 크기 쉽지 않은데. 이동희 씨 1등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예. 7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아, 이거요? 다리 일자로 찢을 수 있는 40대 여자분을 찾거든요. 다리 일자로? 나도 가능한데? 나도 가능한데? 어, 근데. 나는 근데 60대예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아, 근데 일자로 되세요? 그럼 되죠. 어, 진짜요? 그럼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용서라고 이렇게? 응. 우와! 잘하고. 오! 아니, 근데 60이신데 대단하시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대는 쌍꺼풀 수술한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40대.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안 했네. 자연스럽잖아. 안 돼. 40, 50대 중에 쌍꺼풀 수술하신 분 있어요? 40대. 몇 년생, 몇 년생이세요? 62년이요. 62년. 아, 나 완전 속았어. 70kg 이상은 식당이 있지 않을까요? 식당이? 없죠. 안 계셔. 젊으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유, 아니지! 아니, 어, 혹시. 아니, 아니요. 아니, 다 싫어하는 거는 난 왜 줬어? 아니, 물어보기도. 아니, 큰일 났네. 연세가 어떻게 되죠? 저 어떻게, 난. 연세가 어떻게 되죠, 어머니? 58. 어, 여보세요, 빨리. 잠깐만 나와라. 아이고, 반갑네요. 야, 반갑죠, 어머니? 어머니 한 70kg, 72kg? 맞아, 나 다음. 자짜가 아, 들어간 40대 여성입니다. 아, 사기당했어. 아, 형제, 형제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51. 51. 자, 그럼 어떻게 합격하시면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뭘 골라? 아니, 상처가 크다, 어머니. 방송하시려고 거짓말 하시네. 어디 가셨어? 자, 오, 여기 춤추는 게 아니고요. 이걸 여기다 허리 26인치. 흔들어서 이게 만보기를. 만보기를 올라가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그죠? 아니, 아니. 어, 40대래. 30대? 예? 장난 아니죠? 30대 시잖아. 이야, 26. 21 떨어져. 대박, 대박. 와! 봐요. 몇 년생이야? 71년생이죠. 대박이죠. 동엽이랑 동갑이네. 진짜 좋아, 이거. 나도 허리니까, 허리 둘레니까 허리 골라요. 허리, 발목, 뭐, 허벅지. 허리? 진짜 허리가. 자, 홍진영 씨 조건이 쌍꺼풀 수술이요.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럽네요. 티가 전혀 안 나지만 네. 허리 뭐 이래요. 신내지만 허리 네. 뭐 머리 목 이런 거 50세 어, 힘들잖아요. 쌍꺼풀 수술 언제 하셨어요? 한 15년 전에요. 아, 15년 전에. 아, 이제는 뭐 티도 안 나. 15년 전에. 다 틀린 거죠, 그럼요, 이거. 아, 근데 하셨네, 하셨네. 티 나요, 우리. 자, 다음 이승우 씨 조건이 70kg 조건 얘기하지 마세요. 78이세요. 아주 건강하시죠, 우리 어머니. 넘어도 돼요, 어머니. 딱 70kg가 아니, 넘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 훌쩍 넘으시네. 아이고. 어머니, 내려오세요. 성공이에요. 아, 이구나. 어머니, 이거. 훌쩍 넘으세요. 이런 부분 이제 살도 빼고 그러세요. 어머니, 발목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때는 대고 하면 이렇게 하면 건 아니고 허벅지가 들어가. 꽃무늬 있어, 꽃무늬 있어. 봐봐. 누구? 입고 왔어.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40대. 에? 아니, 상관없어요. 맞지? 어, 어머니. 와, 구세주네, 구세주.